잠시만요. 아, 이제 되네. 이다. 이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감독 이름은 파벨 포리코브스키 키입니다. 키. 코브스키. 파벨 포리코브스키. 무슨 스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구권 사람입니다. 폴스카인 것 같고 영화 자체도 이제 폴스카 영화인데 일단 네이버의 그 줄거리부터 읽고 시작을 하죠. 자,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란 소녀 안나는 수녀가 되기 직전 유일한 혈육인 이모 완다의 존재를 알고 그녀를 찾아간다. 하지만 이모는 안나가 유대인이며 본명은 이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녀는 혼란에 빠진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진 이다, 그리고 이모 완다는 자신들의 가족 사이에 얽힌 숨겨진 비밀들을 밝히기 위해 동행을 시작하는데, 폴스카 영화고, 이거 되게 취향이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까요? 줄거리는 일단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은 제 영화를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 줄거리 자체는 간단해요. 이제 여기 방금 네이버 줄거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다가 수도서원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수녀가 되기 직전에, 수녀가 된다는 서약을 하기 직전에 이제 수도원을 나와서 그 이모하고 자기 이모인 누구죠? 완다인가요? 완다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부모는 죽었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하는 게요 영화의 줄거리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표면적인 줄거리고 좀더 숨겨진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은 개인의 선택하고, 그러니까 수녀가 되기 직전에 여행을 나간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때까지 계속 수도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쾌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말이지. 그거를 겪으면서 나가서 이제 남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섹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에는 수녀가 되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길 가는 걸로 이제 영화가 끝났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줄거리에 녹아 있는 것들 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아마 본인이 카톨릭 신자이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이거나 뭐 중에서 이제 뭐 진짜로 뭐 수행의 길을 가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좀요 영화를 보시고 생각을 다잡아 보는 것도 어쩌면 좋은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배경은 언제냐면은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폴스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샤바, 그 당시에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통해서 소련의 사실상의 위성국이었고 사실상의 속국이었고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 그잘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잘 나가고 있을 때였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 대 그런 사회상을 조금 보여주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자체가 뭐 중요한 줄거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모가 그 바르샤바에서 판사를 했었었는데, 이다 이모가요. 그게 이제 스토리상에 조금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기법상으로 얘기하자면은 되게 그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가 되게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되게 영화가 조용하고 잔잔하고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BGM도 하나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클럽에서 클럽이란다 그 뭐죠? 뭐 이제 밴드 공연을 보고 있을 때는 그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이나 노래가 그냥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들리는 것뿐이지 영화 자체적으로 집어넣은 BGM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지루합니다. 카메라 자체도 좀 그래요. 카메라가 우리가 막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장면마다 카메라가 딱 고정돼 있어요. 대부분 시점에서 고정돼 있고 카메라가 이제 차를 따라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거는 되게 이제 제한적이고 되게 이제 그 영화에서 희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장면에서 카메라가 그냥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영화가 예술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술적으로 보이는 데는 성공했고 볼만합니다. 그래서 영화 길이가 이게 82분이거든요. 2013년 영화고 82분이라서 1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이긴 한데 저한테는 영화가 좀 많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 표현 기법의 문제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서 이제 자기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2차 대전 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는 건데 그거 자체도 이제 박진감 같은 건 전혀 없고 조용하고 잔잔하게 이제 그리고 담담하게 담담하단 말이 잘 어울리겠네요 그죠? 담담하게 그러니까 그걸 찾아 떠나는 여행을 조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재밌진 않으실 겁니다. 재밌진 않고 그냥 조용히 본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고 제가 뭐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본 영화인데 그 여성하고 관계된 여성 주인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쪽하고 관계된 쪽에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근데 사실은 여성주의나 뭐 그런 거하고 연관지을 만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성장물이다 그렇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다라고 하면 느끼실 거고 아무튼 지루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취향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거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곧장 예를 들어서 곧장 절에 보낸다고 치죠. 뭐 절이 우리한테는 카톨릭보다는 가까우니까 절에 애들을 보내가지고 수행을 시키고 뭐 비구니가 되든 아니면 중이 되든 그렇게 가르친다고 치죠.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 세상과 단절시킨 채로 그러면 그 애는 해탈할 수 있을까? 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희노애락도 희노애락이지만은 쾌락도 쾌락이고 즐거움도 즐거움이고 분노도 분노고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서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순결하거나 아니면 고고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적당히 더럽고 적당히 추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게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게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고 있긴 한데 주인공의 성장 자체를 다루고 있긴 한데 뭐라 그럴까 카톨릭에서의 그런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어요. 순교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뭐 깨고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애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걸 거절하면은 사실 절차상으로든 무슨 뭐로든 이제 복잡하지 않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녀원에서만 자라서 이제 수녀 그러니까 아무런 그거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수녀가 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그 직전에 그걸 서원하기 직 수도 서원하기 직전에 자기 이모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도 겪고 그다음 남자도 좋아해 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수녀로 들어가는 거를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한테 좀 많이 시사점을 준다고 난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철학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뭐 수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을 사이에서 한 번쯤 보고 얘기를 나눠볼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영화 기법상의 문제는 그냥 취향상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일단 말이 좀 많이 생소해요. 말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외국어라 그래봤자 일반적으로 잘 아는 외국어는 영어밖에 없잖아요. 영어조차도 이제 많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래도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잘 들리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제 그게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맥락을 파악하는 근데 많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텐데, 근데 여기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폴스카어거든요. 러시아어도 아니고 폴스카어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서 말이 잘 몰라서 자막은 물론 다 있는데, 말이 잘 몰라서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좀 많이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게 되게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내내 뭐라고 샬라샬라거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입이 안 되더라고. 두 번째는 배경이 잘 입이 안될수 있어요. 폴스카 역사나 아니면 이차대전 전후에 동구권 역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 본 분들은 아마 아, 폴란드 사회가 저랬구나, 폴스카 사회가 저랬구나 라고 아마 느끼는 바가 많지 싶은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비슷하진 않은데 완전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은데 좀 그런 배경이 입이 안 되면은 영화 내용 자체가 되게 잘 와닿지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가 어떤 게 있냐면은 마지막 황제가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마지막 황제.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그 마지막 황제가 중국 근대사 현대 아 근대사도 아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전혀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재미도 없거든요 그 영화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 영화의 배경이나 말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점도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보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 이다의 성장 과정을 사람들은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이제 관람객 평가가 8.78점 정도고 뭐 네티즌 평가가 8.23점인데 대략 8.5점쯤 되잖아요. 둘이 합치면 대충 그쯤 될 테니까 사실은 평이 되게 좋은 평이고 여기 좋은 평을 내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가 아까 좀 많이 지루하다 그랬잖아요. 영화가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연출들이 오히려 이제 되게 좋고 영화에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좋은 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평이 있어요. 분위기 몇 없지만 강력한 대사 그리고 애잔함이 강렬하게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의 연출로 소리가 가질 수 없는 더더욱 많은 의미를 담게 한 영화. 적막해서 더 슬픈 뭐 이런 평들이 쭉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연출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아예 영화를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연출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BGM이 하나도 없거든. 이런 연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그럭저럭 그냥 볼만한 그런 영화라고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그리고 영화 자체가 전부 다 흑백입니다. 2013년 영화인데도 영화가 전부 다 흑백입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봐서 이거를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일부러 이제 적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막하고 그다음 쓸쓸한 분위기를 더 하려고 흑백으로 만들었고, 연출도 그렇게 한것 같아요. 영화 줄거리하고 영화 내용에는 잘 부합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게 여러분의 취향과는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영화를 선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런 분들도 있네요. 화면 한컷한 컷이 모두 다 아름다웠습니다. 아, 미리한 흑백, 투명한 공백. 삶의 즐거움을 찾는 상업적 로드무비와는 다른. 사실 나는 상업적 로드무비가 더 좋아. 왜냐하면은 보면 즐겁잖아. 근데 이단은 별로 보고 즐거운 영화는 아니었거든.
평론가들도 나쁘지 않아요. 평론가들도 기자 평론가들이 점수가 이제 7.88점인데 이동진이가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여백이라고 했고요. 9점 줬네. 박평식이는 7점 줬는데 시대의 공기보다 인간의 온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6평 줬네. 시대적 배경보다 이제 그 이다하고 그 이다 이모인 완다한테 초점이 영화에 내내 맞춰져 있었거든요. 사실 동국권의 뭔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동권에 우울해 보이는 그런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이고 초점이 이제 사람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평도 괜찮긴 한데 너무 짧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드네. 정갈하다 그런 평이 대체로 많네요. 정갈하고 깔끔하고 정제돼 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쁘지 않은 평을 준 분들이 많네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분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보시면서 눈물도 질질 짤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점 만약 준다 그러면 10점 만점에다가 7점에서 8점 사이, 7점 초반 정도 줄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준다 그러면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서 뭐 이유는 잘 감정적으로 그걸 잘 표현한 것도 좋은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즐거워야지 뭘할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모든 그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아 4분 22초 동안 그냥 가만히 연주자만 바라보고 있는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무조음악을 들으려고 이제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높게 주실 거고 저 같으면 이제 7점 초반. 왜냐하면은 내용 좋고 다른 건다 좋은데 단지 이제 너무 잔잔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그런 점이 지루하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거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82분 동안 이걸 자리 안 떼고 엉덩이 안 떼고 보실 수 있으면은 내가 이 정도 인내심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평은 되게 좋아요. 외국에서의 평도 되게 좋은가 봐요. 포스터에 보니까 또이 영화를 이렇게 망쳐놨네. 전 세계 60개 영화상 석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작의 탄생, 가슴속 깊이 느끼는 강렬한 감동, 그리고 그 절묘함, 놀라울 만큼 매혹적인 예술을 느끼다라고 명작 영화를 쓰레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내 배급하는 새끼들이.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흑백 필름 80분짜리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그럭저럭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다였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일단 방송 문제를 고쳤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